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체든 트릭랜드입니다. 부서가 저에게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제 삶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영광의 사람이기에 항상 영광 속에서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기적이나 사인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 예언자처럼 그런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16세에서 18세까지 타락한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8세 된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저는 그녀가 교회에 가는 것을 지켜봤지만 그녀가 그곳으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함께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론이지 아시다시피 어떤 어머니라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나랑 같이 교회 가도 된다 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함께 교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엄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교회가 아닌데요? 라고 하자 어머니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거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침묵하셨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고 제가 겪게 될 일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도착했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에서 어떤 영광이 나오는지 알기도 전에 영광이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건물 밖으로 흘러나오자 저는 울기 시작했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교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습니다. 건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븐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더욱 심해지고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거의 신성한 교향곡처럼 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혼돈이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교인들은 모든 곳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바닥에 앉아 울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무대에서 내려와서 저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예언을 풀어놓을 때 그것은 제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 말하고 있음을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참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주에 저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예언의 말씀과 영광의 임재가 있는 초자연적인 영광의 환경으로 들어감으로써 제가 방문을 받기 시작한 차원을 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저는 기도하라는 강한 기름 부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냥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방언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정말로 기도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들었는데 어깨를 건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보통 어깨를 건드리는 물리적인 느낌이 들 때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오른쪽에 육체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느낄 때 오 맙소사 무슨 일이야?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느꼈던 바로 그 영광의 임재였습니다. 제 방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다시 느꼈고 천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나는 여호와의 사자라. 너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할 때 저는 문자 그대로 사람이 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그의 숨결의 바람이 내 귀에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맙소사, 이것은 성경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아는 것은
말 대신 천사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말 그대로 차갑고 무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귀로 들어가면서 내 뱃속으로 내려가서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이 나를 가득 채웠고 내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직후에 비밀과 신비를 열어주는 전달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많은 만남과 환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충격이었고 제가 경험한 것과 그 이후에 경험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표시를 받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재를 만날 때 당신은 결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